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L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제 부품들을 생산 판매하면서 현대차 그룹사의 전기차 확대 부분에 있어서 수혜 관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이에 따라서 매출 또한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또한 이에 맞춰 실적에 맞춰서 단계별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L뿐만 아니라 이제 SL에 속하고 있는 종속회사들은 모두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 부품업체 부품 중에서도 자동차 램프나 시프터 레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고 국내외 이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등의 납품을 하면서 꾸준한 실적과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나타내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사에서 29년 만에 우리나라에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높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SL의 수혜 관점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사의 대규모 투자에 맞춰서 이 기업의 성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성장 전망 또한 우수하다 나아가서 실적 전망만 보았을 때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성장세가 이 기업의 가장 큰 매력이면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기아차의 애플카 관련한 이슈가 있었을 때 수혜 관점으로 한번 부각을 받았던 기업인데 기아차 공장과도 이제 붙어있는 부분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애플카 이슈가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받을 때 탄력성 또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고려를 해서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완벽한 이제 상승 기조를 다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32,000원에서 35,000원 부근만 빠르게 탈환하고 지지해 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목표 주가 38,000원 부근 잡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부근 잡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SL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